안녕하세요. 하이아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트를 갔는데, 글쎄, 떡하니 이놈이 저를 보고 오라고, 날 가져가라고 해서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슥 끌려가지고 가서 이놈을 개 타고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집에서 먹는 생맥주 이게. 물론 이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욕은 겁나게 먹었어요. 자기 뭐 하나 요만한 거 사면은 겁나 뭐라 하면서 지술 마시는 거는 엄청나게 사가지고 온다고. 아무튼 욕은 들어 먹었는데 사가지고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소개도 좀 해드리고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이 영상을 좀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스부터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얘 지금 제품이 테팔 비어텐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적의 온도 4도씨까지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리터짜리 통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최장, 눈이 안 보여. 최장 30일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뜯으면은 30일까지 안갈것 같은데, 하루 이틀이 끝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옆면을 보면은 최적의 온도로 즐기는 나만의 부드러운 크림 생맥주랍니다. 오, 크림 생맥주. 지금 아쉽게도 지금 나오는 거는, 이렇게 5리터 벌크통 나오는 거는, 에델바이스하고, 하이네켄하고, 타이거, 요세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좀더 이런 거는 좀 다양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캔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 맥주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박스도 봤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신난다. 아들, 가위 좀 갖다 줄래? 뭔가 역할을 주면 되게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오픈을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보면은 본체 기가 있고요. 요게 여기 연결하는 핸들 손잡이인 것 같아요.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맥주 넘칠 때 쓰는 받침 용도인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비어텐더 튜브 5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일회용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두 번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맥주하고 이게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겠죠? 설명서를 좀 보세요, 아저씨. 다 영어야. 한국어가 없어. 아무리 제품이, 뒤에 있다. 바보. 요거는 맥주가 나오는 부분인데, 하기 전에 요걸 한번 좀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니까 물로 세척을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맥텐도 아까 전에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 저는 타이거 맥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여기 맞죠? 먼저 꽂는 게 구멍에 맞춰서 똑 끼운 후이 안에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요 손잡이 부분을 들면 이렇게 쏙 빠지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전원을 키면 됩니다. 전원이 어딨더라? 전원이 안 보여. 여기 있다. 아들이 알려줬어요. 뒤에 일단 스위치가 있어요. 인풋을 가고, 이 상태에서 다시 전원이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오면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설명서상에 15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좀더 빨리 드시고 싶으시면, 이 캔을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은 좀 시원하게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드시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15시간 기다렸다가 15시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짜잔! 15시간이 아직 안 지났는데 왜 다시 나왔냐고요? 저희가 이걸 사용하는 데서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냉동실에 보관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동 시 여기 주둥이 이 맥주가 나오는 이 부분을 자꾸 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다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게 만드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로 15시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짜잔! 짜잔!
갑자기 또 왜 나왔냐고요? 이거 15시간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15시간을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실험정신으로 한번 따라서 따라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거품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못 참고 따라 봤는데 정말 크림만 나오네요. 이거 기다리면 맥주가 좀 슬슬 좀 차오를 것 같은데 한번 마셔볼까요? 15시간 기다리겠네요. 진짜 맛 없나 보다. 와, 무려 20시간이 걸렸어요. 저희가 케그를 냉장을 좀 안 시켰더니만 4도씨에 온도가 되는데 무려 20시간이 걸려가지고 요렇게 지금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파란불이 들어온 거 한번 따라가지고 시음을 한번 해볼게요. 따를 땐 과감하게 레버를 잡고. 잘 따르고 있는 거 맞나요? 아, 잘 따르고 있어요. 응? 맥주가 거품이 좀 많긴 한데 좀 기다리면 가라앉을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크림 생맥주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마셔볼게요. 제가 시원합니까? 시원은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맥주집에서 먹는 그 생맥주 먹는 만큼의 시원함은 좀 부족해요. 솔직히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그냥 갬성으로 먹을만 하네. 캠핑 가서 먹읍시다. 캠핑 가서 사용하자 우리 이거. 네. 자, 이상 하이 아빠였고요. 저는 열심히 기다렸으니까 이제 한잔 하겠습니다. 자,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